아, 이거 물어봐야지, 저거 물어봐야지. 대답 안 하고, 어디 한번 해봐라. 이거 이 시기거든. 안녕하세요. 천안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 신도령이라고 합니다. 점집에 방문했을 때 제대로 점을 볼수 있는 뭐 꿀팁이라든지 어떤 걸 물어봐야 돼?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거든요. 보통 우리가, 저희 손님들도 그런데요. 자기가 이렇게 점집에 가면, 아, 이거 물어봐야지, 저거 물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근데 딱 앞에 앉으시면 제가 점을 봐드리고 궁금한 게 뭐예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일단 질문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분들도 계신데 보통 내가 궁금한 점들, 그게 중요해서 간 거니까 뭐 바쁜 시간 와중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가는 거고 내가 돈을 들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.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. 점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도 점 보시다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 보통들 대답을 안 하시고 어디 한번 더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막 도전 정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거를 막 길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막 악을 쓰고 덤비는 것보다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올 점사도 더안 나와요. 보통 점집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 선생님들과 케미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. 케미란 내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,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점을 보다가 질문을 해요. 근데 그럴 땐 맞다 아니다만 대답을 잘해주셔도 100%는 아니어도 보통 점사가 60%, 70% 나온다 치면 그 10%에서 5%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근데 점은 어떤 분들이 주로 물어보세요?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, 그리고 커플분들도 많이 오세요. 커플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뭐 커플분들 오시면은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여기가 잘 본다, 저기가 잘 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. 근데 다른 선생님하고 저하고 성별이 다르듯 신당이 다르듯 다를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본인하고 맞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게 좋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함구하고 계시다 보면은 점사가 나올 것도 안 나오니까요. 이 점은 유의해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절대 신당을 방문할 때는 옷차림이 너무 속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맨발로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약주를 한잔 하시고 오신다거나 신당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고 방문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.